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출애굽 세대들에게 강하게 선포한 그 모세의 마음이 심정이 우리 가슴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귀한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자,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2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2장은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안식일, 또 최초의 동산, 또 최초의 가정, 그러니까 최초란 말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는 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1장, 2장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 이 땅의 원래 상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의 구절을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지구에 비치는 그 빛뿐만 아니라 우주와 은하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빛입니다. 빛. 첫째 날의 빛이에요.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구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지구는 있었어요. 근데 지구는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이 지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됐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말하면 대기권의 수증기 구름이지 않습니까? 궁창 위를 하나님 하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궁창 아래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자, 세 번째 날은 이제 지구에 물로 덮여 있었잖아. 이게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럼 물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땅을 그곳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은 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해, 달,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영향을 받은 큰 광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를 태양,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를 달, 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글거리게.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가 날 수 있도록 조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한 겁니다. 그 짐승도 야생동물이 있고 또 가축이 있고 기는 것, 벌레, 파충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장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다 창조하신 후에 이제 안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자, 이 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장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최초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됩니다. 최초의 안식일, 최초의 인간 거주지 에덴 동산,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 최초의 결혼. 최초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최초의 안식일, 도대체 언제 인간에게 안식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거주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왜 성경 구절을 다 기록을 하고 강의할 때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에 번호가 있습니다. 뭐 1번 그럼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를 정도로 소리 내어 읽는 게 묵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왜? 기록된 이 성경이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만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자식들은 그걸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들에게 들은 거를 중얼거리면서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할 때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중얼거리면서 공부하고 중얼거리면서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겁니다. 이때 우리 언어가 발달될 수 있어요. 메시지도 어떻게 합니까? 중얼거리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묵상 훈련이 잘 되면 언어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돈이 많다고 복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건강하다고 복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 하나에 볼 때는 복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저 또한 중얼거리면서 읽는 겁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먼저 나부터 어떻게 해요? 복을 받자. 하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의 말씀이 진실되면 너가 혼자서 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을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병원에 가서 입원하지 않은 것도 복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40대. 지금은 아프리카 가면요. 평균 수명이 30대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몇인지 제가 볼 때 40 이상은 넘는 분이라. 그러니까 40 평생 생존하는 그것 자체도 복입니다. 오늘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2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물,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했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치셨다, 이루셨다. 어떻게? 그것도 체계적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시고 잘 배열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마쳤다, 계획한 것이 뜻대로 마쳤다, 완수하다, 이제는 손댈 필요가 없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조한 것을 보면 핵심이 뭐냐?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를 두시고 인간을 위해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과목을 내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 큰 광명체를 하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왕족만 쓰는 단어예요. 평민이 쓰는 단어와 애굽 왕족들이 쓰는 단어가 구별됐듯이 이 하나님 형상은 왕족이 쓰는 용어요, 단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이 천지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관점에서 인간을 봤을 때는 그 인간이 상품이 되고 또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한 사람이 예배소 2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볼 것인가,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작품이라 말하지 않고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품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오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결국 핵심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했다는 그 뜻은 뭐냐면 피곤함으로 쉬는 상태, 그게 안식이 아니라 2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이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휴식을 취한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로 보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안식이 된 겁니다. 안식이 될 때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뭐지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는 건 내 마음에 안식이 안 된 겁니다. 또 안식이 안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없고 또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그때는 하나님 보실 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평화의 세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선포된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의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망이 임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는 걸 아는 심령들은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암이라고 선포되는 순간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사망이 왔는데, 나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돈이 있는 무슨 평화가 있겠고, 건강이 있는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요. 이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 온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완성했다. 마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는 믿음이 딱 임하는 순간 평화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서 안식일 규례로 공식 입법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중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6일 동안에 힘써 인한 이스라엘 백성이 7일째 안식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일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각인됩니다. 돈에 대한 각인, 실패에 대한 각인, 상처에 대한 각인, 열등의식에 대한 각인. 그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뭡니까? 왜 주일로 됐습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일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날 일곱 번째 날에 이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식하는 그날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이 뭐냐면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날 복을 주셨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20% 예배를 드려요. 일찍 온 분들 700명은 커버넌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늦게 온 분들은 비전을 원리스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집을 나선다.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이쁘게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당으로 온다. 성전으로 온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이에요. 세상은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에 주일부터 시작해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는가?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때부터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오늘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듯이 그리스도가 왜 안식일의 주인이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끝난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 날이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언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임했다는 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임해야 어떻게 하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평화가 임해야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언쟁합니까? 왜 사냐 못 사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평화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 평화 임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2월 17일 아침 온도 보니까 10도예요. 10도. 21년 전에 이날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날도 엄청 추웠어요. 눈이 엄청 왔어요.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카톡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21년 동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보호에 대해서 고마워 이렇게 나왔더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21년째 되니까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원래 내가 보냈거든. 내가 보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여보 용돈 써. 그럼 10만 원이 입금됐더라. 처음이야. 이분이 철들었나. 사람이 철들면 죽거든. 그래서 이분이 철들면 안 되는 염려가 된 거야.
10만 원 입금한 거예요. 이런 날이 없었거든. 내가 주면 좋지. 아, 철 들었나. 염려가 돼.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필요한 거 많이 적어놨어. 10만 원 받고 나갈 돈이 더 많은 거야. 아, 그래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21년 싸우면서 21년 살면서 막 그렇게 싸운 적도 없고 언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불평만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리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21년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분석을 해보면 결혼해갖고 딱 5년 차 됐을 때 이혼율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5년 차. 그리고 두 번째가 20년 살고 나서 이혼율이 많아요. 황혼 이혼이죠. 우리가 이번에 21년째인데 아 하나님이 참 보호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신앙이 있고 각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면 살아오면서 문제 없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아픔 없었겠 그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지 않더라고요.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끝냈다 생각하는 순간 평화가 임합니다. 왜? 죄가 들어온 순간 안식이 깨졌거든요. 1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임하는 순간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안식도 깨어졌어요.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참된 안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누구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만드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먼저 읽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말 하면 40년 동안 방하고 죄를 짓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나뉘어 있지만 원래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 부분으로 나눠줬습니다. 나눌 때 족보로 나눴어요. 족보.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할 듯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원래 이 히브리 원문은요. 원 저자는 10개의 족보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렛 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톨렛 도트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대략, 계보, 사적, 족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창세기는 10개의 톨렛 도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거든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50장까지 이게 분리된 거예요. 왜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졌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어떤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 구약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맥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족보를 통해서 즉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오셔야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일 것이다. 그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책이 있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뭐죠? 톨레도트, 족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족보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마치는 그때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는 그 부분이 끝나는 지점, 첫 번째 족보가. 그 10개의 족보가 인물 중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메시아의 족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는 거구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이구나. 이삭의 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구나. 그게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뭐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셔야 돼. 다른 말하면 메시아를 보셔야 돼. 그 첫 번째 족보. 자, 톨레도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족보에 시작하는 단어 중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1장에서는 32번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능력이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32번 강조하다가 첫 번째, 자, 톨레도트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선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들이 우리의 선조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원래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80세입니다. 그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 된 노인, 이제 생을 마감하여야 되고 희망과 꿈이 없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는 바로가 누군지 압니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모세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너가 애굽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10개의 족보로 형성된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 즉 톨레도트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모세가 강조하면서 시작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장의 내용이 2장은 부연 설명이에요. 1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게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 자, 이 땅을 이제 그 분리하실 때 물로 덮여진 이 땅에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가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걸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무출 땅이라 칭하셨거든요. 그때 모습을 다시 2장이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물로부터 분리되어 그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지구 상태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증기가 이제 왜냐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고 드러난 무출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 물을 통해 이 땅에 수증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렸는데 그 비는 지금만은 그런 비가 아니라 이슬비. 이슬 같은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다른 말하면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부분을 2장에서는 자세히 부연 설명합니다. 흙으로 창조했다. 땅의 흙으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티끌을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다 생기를 넣었다. 생명의 호흡. 다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훅 들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이 인간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죽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죽은 시체를 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존귀하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벌써 그 영이 죽었거나 희미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구체적으로 2장에 부연 설명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동산을 또 창조해 주셨어요. 자,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더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동방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을 동방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딘가? 자, 네 강의 이름과 주변을 자세히 봤더니 어딥니까? 자,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이쪽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요 끝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900km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하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떠나서 어떻게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다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을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 이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됐다. 에덴이란 말은 낙원이거든요. 근데 낙원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거든요. 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일이 다 만들고 색을 입히고 추정하고 점검하고 또 책을 보고 또 적고 해서 추정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프린트를 해서. 책을 만들고 이 책의 내용을 수십 번 봅니다. 볼펜으로 빨간색 파란색 수십 번 봐요. 거의 암기하시피.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가 있으면 새벽이 때 잠이 안 와요. 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래야 돼. 그래도 잘 안 돼요. 내가 소화를 해야 돼. 내가 이거를 보고 은혜가 돼야 돼. 그래 이게 말을 하지 듣고 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내 입으로 도대체 못 하겠어. 그 아주 성격이 별나요. 성격이 별납니다. 자,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 평신도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복음 편지나 현장 복음 메시지는요, 그리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보고 할 수 있다. 이것만큼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만드는 게 13페이지거든요. 13페이지라. 이것도 줄여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야 성경이 재밌거든요. 막히지 않도록. 대부분 모르니까 중단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왜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뭔가? 그 가슴을 알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모세의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불신앙하는, 지금 40년 동안 원망 불평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제발 불신앙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가는지 아느냐? 고생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그곳에 올 것이다. 자, 에덴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시각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이거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를 계속 먹게 되면 인간의 육적 생명이 강건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계속 먹기를 원했거든요. 왜? 이걸 먹음으로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거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가 지식을 제공해 주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에덴의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이 비손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이 강은 하월라에 둘러싸여 있거든. 하월라가 뭐냐면 각종 보성류로 형성된 산지예요. 그러니까 하월라에, 즉 보석이 많은 그 산지에 둘러서 흐르는 첫 번째 강이 비손인데, 그 비손강 주변에는 베델리엄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대요. 이 베델리엄은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말하면 아주 값비싼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그 호마노가 뭐냐면 보석의 한 종류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여기에 보면 우림과 둘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그 보석류에 하나 보면 호마노가 있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싼 보석. 여러분 집에는 없는 보석이에요. 그게 비손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기온이라는 건 뭡니까? 넘침, 깊이 흐르는 곳이라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의 구수 지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수 지역에 이 기온 강이 흘렀고, 세 번째는 히떼겔이라고 하는 얘기,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아시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형성했거든요. 그 네 개의 강이 동방에서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역할이 뭐지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경작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이란 말은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다스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스림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나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나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거든요. 이 절제라는 것은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죄가 들어오고서부터 이 다스림의 축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본능대로 삽니다. 생존대로 삽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림의 축복이거든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욱한다, 성질을 낸다, 화를 낸다, 그거는 다스림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전에 내가 화를 냈는데, 전에는 분노했는데, 전에는 욕했는데, 전에는 감정이 사면 싸웠는데, 이 상황에 어느 날서부터 화가 나오지 않고 분노가 나오지 않고 다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즘 그 애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더라. 그 요즘 애들은 그래. 나쁜 남자 멋있게 보이거든. 나쁜 남자랑 뭡니까? 화낼 때 화내는 사람. 그렇죠? 분노할 때 분노하는 사람. 그 못된 인간. 그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살아보세요. 살아보려니까. 그게 매력인지 그게 짐인지 재앙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하여튼 착한 사람이 좋아. 이게 온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전에는 멋있었는데 연애 편지 할 때는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는데 살아보니까 어떠든가요? 내가 어제 어떤 TV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가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담하고 따뜻합니까? 근데 아내가 나왔더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 남편과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애가 이제 크면은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 모든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들이 요리를 배우면 참 좋아요.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그 요리를 같이 하고, 특히 아들들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아버지가 해준 요리를 아들들이 먹고 자녀가 먹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의식하고 살아야 돼. 자녀가 클수록 더 의식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을 늘 인식하며 조심해야겠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 목사님은 그렇게 사느냐?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가정에 가서 참 노력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드디어 최초의 언약을 합니다.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언약이 뭡니까? 모세가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썼을 때 모세가 생각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언약이 뭐냐?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란 말은 쪼갠다. 모세가 살고 있을 때 언약이란 말은 쪼개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 그래, 짐승 갖고 와라. 짐승을 갖고 와서 살아있는 채로 칼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쫙 벌립니다. 거기를 왕래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 약속했지?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짐 같이 반이 쪼개지고 거기에 피와 내장이 나온 것처럼 약속 어기면 너 몸이 쪼개질 거야.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약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행위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에요. 간섭하심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범하지 말라. 먹지 말라.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건이 왕과 백성과 법이거든요. 왕은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따라서 왕의 지배를 받는다,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법대로 합니다. 다른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라서 이걸 언약을 지키면 너가 영원히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만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유지가 끝날 것이고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선악과를 나중에 창세기 3장에 설명하겠지만 자, 미리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었느냐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 어떤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심령 속에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보기는 받지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불신되어지고 이 말씀이 불신앙되어지고 이 말씀이 무시되는 순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는 순간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순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쪼개짐을 당한 거예요. 철저히 쪼개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불신자 여섯 가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생 자체는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 인생이 쪼개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의 이력서가 뭡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금령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지, 정, 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정, 감정이 있거든. 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라는 건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은 거의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완벽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이름 짓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 지적인 것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여자를 보고서 자기 갈빗대로 만든 그 여자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감정이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거든.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지정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즉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보면서 경계선을 둔 거야. 인간은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이요. 돈이 많게 되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의 존재가 영원할 줄 알고 늘 행복할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께로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언약, 베리트처럼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엉뚱하게 자 보세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 필요하구나. 배필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배필 얘기를 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어떻게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근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물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 돕는 배필을 얘기하고 나서 왜 세상 말로 엉뚱하게 동물 이름을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인간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귐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아담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배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피, 돕는 배피를 얘기하면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개개인들을 주입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선을 하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여자 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여자가 내 배필이 맞는가 주의깊게 보는 거예요.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주의깊게 본 겁니다. 주의깊게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의깊게 봤지만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돕는 뱃필이 없었다. 이 말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걸 주의깊게 봤지만 아담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돕는 뱃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다른 말하면 70인 역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70인 역이 뭐냐면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은 히브리인들밖에 보지를 못해요. 근데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에 최고의 큰 도서관을 세워요.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도서관, 다른 말하면 학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70인을 모으게 합니다. 최고 학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 본문을 그 당시 세계가 헬라어로 이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게 70인 역이에요. 그 70인 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나옵니까? 무아지경.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아지경으로 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다리뼈를 왜 안 만들었냐? 여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머리뼈를 왜 안 만들었냐? 머리 되지 않기 위해서. 갈비뼈로 만든 것은 뭡니까? 동등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면 아내는 내 밑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예요. 이 유교 문화고 일반 종교에서는 여자를 하대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하대해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요 여자를 하대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대해요. 그러나 원래 창조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는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요. 이끌어 오셨다는 거 뭡니까? 결혼식장 똑같아.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히브리 말로 이샤라는 단어예요. 남자라는 히브리 용어가 이시. 이 말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인데 갈비뼈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 제도의 창시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혼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의 3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혼하는 사람이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된 단어, 연합, 일체. 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다른 말하면 연합성, 일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독립된 개체가 하나 돼서 일치하고 연합된 것, 너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셔버린 거예요. 잠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탄생됐다.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창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잠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이 그리스도로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 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터 이외 교회를 세우니라. 이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합니까?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요, 죄가 들어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9장 10절에 보니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 물어봤겠어요. 너의 원래 위치가 어디였느냐. 네가 전에 나와 교제했고 사귐을 가졌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나를 떠났구나. 그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벗은 것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결국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자, 2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최초의 안식, 또 최초로 아담이 거할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을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1장, 2장, 그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엔 드디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통해 세상이 생겼고 죄가 됐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자, 그걸 아시고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했고 그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을 볼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이제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매스컴에 이제는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내 속에 각인된 잘못된 그 상처와 예틀과 그 비교식 열등의식이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